할렐루야,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,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. 우리는 지금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. 이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. 그리고 성령 충만입니다. 이번 성령 충만 부흥회를 통해서 모두가 성령 충만한 중에 많은 열매로 영광 돌리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기를 바랍니다. 어려운 때에 신앙이 나뉘어집니다.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, 그리고 어려운 때에 더 신앙이 굳건해지는 사람, 그것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오히려 신앙이 성숙해지고 굳건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. 저는 한경 목사님을 통해서 선교지에서 큰 은혜를 받고 큰 도움을 받고 지금도 그 사역이 계속 이어져서 400개의 교회에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6개의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은혜 받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. 정말 담임 목사님이 성령 충만한 목사님 만나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. 그리고 또 이런 때에 성령 충만 부흥회를 통해서 한 분 한 분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애쓰시는 모습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. 이번 집회에 모두가 다 참여하셔서 신앙이 놀랍게 성장되고 그리고 성숙해지고 성령 충만으로 어려움과 아픔을 다 이기고 승리하여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할렐루야.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큰 은혜 받으세요. 성령 충만, 말씀 충만, 승리 충만, 영광 충만. 할렐루야. 감사합니다.